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다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성실함의 척도로 주는 상이 있었죠. 바로 개근상인데요. 공부는 못해도 졸업할 때 꼭 개근상은 타야지라는 생각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 참 열심히 다녔었고 배가 아파도 학교에서 꿋꿋하게 버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이 개근상을 안 주는 학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개근상을 주는 초등학교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요. 그 출석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면 쉬어라 라는 분위기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아이가 아픈 채로 오면 이제 전염의 문제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을 강요하지 않고요. 또 교실에서 선생님과 같은 친구들과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그러니까 체험하고 이런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열흘 정도는 체험학습을 가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출석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받았던 상이 개근상인데 아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없어져야 되는 상은 사실 우등상이거든요. 과연 모든 사람이 공감할까요? 아니 우리 쪽 애들은 공감하고 있어요. 그거 부를 때 우리 명단 없거든요. 그 나머지 애들끼리 뒤에서 계속 부러워하게 쳐다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개근상이 없어졌으니까 대신에 아이들이 또 좋아할 만한 개감상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개감상? 네. 그건 뭐예요? 개그감이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학교가 얼마나 즐거워지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주 개감상감이야. 역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학업 우수상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잘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상을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상이 없어지면서 학생들의 특성과 학생들의 재능에 맞춰서 모든 학생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잘하는 것에 맞춰서 상을 주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집에서도 엄마가 자체적으로 상을 좀 만들어서 아이한테 수여하는 이런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집에서 주는 상은 그런데 공부 관련된 상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공부까지 상을 주면 그렇고 네네. 아이들 인성에 도움이 되는 상들 준다 그러면 청소 잘하면 청소상, 그렇죠? 아니면 집안 정리 잘하거나 책상 정리 잘했을 때 정리상 이런 것들을 주면 습관이 좀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들이 외적 동기거든요. 네. 내가 지금 청소를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상을 받기 위해서 엄마나 상조 그게 아니고 그냥 내적 동기, 즉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자기 자율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공부니까 언젠가는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해라. 우리 애들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수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다학과 함께 하시면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준 고민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수다학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이번 주 주인공. 어떤 수업 고민을 갖고 있을지 경기도 용인시로 떠나봤습니다. 제작진을 반겨주는 엄마. 집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옷집 집안이 고요합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방에서 책 읽고 있어요. 이쪽 방인가요? 네. 알록달록한 거 보니까 네. 여자아이 같은데요. 그렇네요. 맞네요. 불러도 모를 정도로 지금 책 읽는 거에 집중하고 있나 봐요. 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집중력이 뛰어난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2학년 민서를 소개합니다. 학습 쉬워요.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네요. 그렇죠. 영어 책을 저렇게 크게 낭독을 하고 있어요. 영어지만 귀에 쏙쏙 들리는 발음, 정말 대단하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민서답게 한 권을 끝내고 또 다른 책을 펼칩니다. 이번에 고른 책은 중국어로 된 동화 같은데요. 영어에 이어 중국어까지 원어민 못지않게 능숙하게 읽어내는 민서. 어려울 법도 한데 말이죠. 매일 열 번씩 그거 다 복습해서 듣고 한번 스피킹으로 말하고 그냥 재밌어요. 쉬워요. 언어를 좋아하나 봐요. 자신감이 있는데요. 근데 재밌어요로 끝나지 않고 쉽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른인 제가 오히려 왜 부럽죠, 지금?
어렸을 때부터 책을 옆에 두고 꾸준히 읽어왔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외국어 학습까지 연결된 겁니다. 어릴 때 말을 좀 일찍, 굉장히 일찍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시작했고 말주변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말주변이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학 쪽으로는 굉장히 소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언어 쪽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특출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재능도 뛰어나지만 사실 누구보다 성실한 노력파이기도 한 민서. 학교 숙제, 학원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일주일에 두 번 독서록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독서록도 저렇게 즐겁게 하는 애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누가 시켜도 정말 하기 싫은 거잖아요, 선생님.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민서의 독서 활동. 그나저나 지금 꺼낸 공책은 뭐죠? 단어장 같기도 한데, 일기장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뭘까요? 민서야. 네? 지금 적고 있는 게 뭐야? 달콤 노트요. 달콤 노트가 뭐야? 다음날 해야 되는 숙제랑 그런 거 적어놓는 거예요. 까먹을까가. 야, 저거 다 혼자 알아서 다. 그러니까요. 노트. 이게 네. 2학년부터 본인이 직접 시작한 달콤 노트라고 하는 건데 해야 될 일을 적어놓고 내가 진짜 했는지 확인도 하고. 저 달콤 노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미션을 잘 수행을 했는지,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 까닭이 뭔지, 그리고 보완할 점이 뭔지 정도만 어머니께서 책 한 번씩만 해주면 최고일 것 같아요. 원래 네. 달콤 노트를 원래 아이들이 써요? 저 친구만 쓰는 건가요? 본인이 직접 만든 거 아니에요? 네,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권장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달콤 노트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극찬이 쏟아진 민서의 달콤 노트. 독서 습관은 물론 학습에 대한 습관까지 잘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습득력이나 이해력이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은데 수학이라는 얘기가 나와도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수학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다는 게 확실히 표가 날 정도로 느껴져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해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도 느껴지면서 쓰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그래도 이게 약간 살짝 이런 또 약점이 있으니까 또 오히려 정이 가네요. 인간적으로 느껴지죠, 사람이. 수학도 쉬워요. 이래서 쓰면 얼마나 우리가 짜증 났겠어요. 네. 수학 공부는 좀 유난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학교 수업 진도에 맞춰 하루 1시간 연습 문제 위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민서. 그런데 문제를 잘 풀다 말고 카메라에 인사를 하는데요. 이미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이죠. 책 읽을 때하고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런 상황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다 계기로 꾸준히 수학하는 습관을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세는 물론 표정까지 달라진 모습. 민서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술형 문제가요. 그냥 수학 자체가 싫어요, 저는. 그리고 뭐 그냥 단순한 곱하기? 그런 것들은 쉬워서 옛날엔 다 했는데 이제는 서술형이 들어가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냥 뭐 땅이 꺼지겠네요. 한숨을 너무 쉬어서. 그분도 약간 말하는 스타일이 그 어린애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성인 말하듯이 하네요. 근데 다행인 건 자기 의사표현을 애매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정확하게요. 당당하게 한숨도 아주 당당하게 쉬고 좋네요. 아니 뭐 곱셈 정도는 쉬우니까 했는데 서술형 문제 이런 거 가득 꼬니까 나 귀찮아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저렇게 책을 많이 읽고 어휘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는 맞아. 이제 수학에 대한 정의나 아니면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기본적으로 또 수학 자체를 좀 좋아하지 않는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서술형 문제의 등장과 함께 수학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져 버린 상황. 꼼꼼한 성격의 민서답지 않게 군데군데 풀지 않고 넘긴 문제도 보입니다. 엄마나 잘. 나름 열심히 푼 것 같은데 어째 표정이 좋지 않네요. 다 모르겠어. 어떤 거? 이거.
아이고, 어머님 땅 꺼지겠어요. 어머니부터도 일단 한숨이 멎어요. 수학만 나오면 저 집안이 다 한숨으로 시작하네요. 엄마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빨리. 잠깐만. 답지를 한번 볼까? 민서처럼 서술형 문제만 보면 숨이 턱 막힌다는 엄마. 몇 개? 정확하고 쉽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늘 이렇게 답안지를 참고한다고 하네요. 민서가 모르는 문제나 막히는 문제를 물어보면 저부터도 굉장히 답을 해주기가 애매하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면 저도 답지를 보고 아이에게 가르쳐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가르쳐주려고 할 때 굉장히 애매한 생각을 가지면서 아이한테 가르쳐주게 되니까 아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 역시 그런 부분이 되게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문제의 답을 몰라서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진짜. 제 경험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어머니들 중에는 풀고 나서도 답에 자신 없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답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그때서 이제 자신감 있게. 갑자기 목소리 막 힘들어 하시면서. 스토리텔링 문제 때문에 수학이 싫다는 9살 민서의 고민. 책 읽을 때 반짝반짝한 모습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만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영어도 즐겨하고 중국어도 아주 재미있게 느끼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민서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나다 싶으면 뭐 수학에서의 서술형 문제 내내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어른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어릴 때부터 일찍 말을 배웠고 언어 능력도 좋고 책도 잘 읽으니까 그 스토리텔링 문제가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는 그 해석의 문제가 아닌 수학적 사고력 내지는 수학 자체가 싫거나 약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접근을 다른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어를 했던 것처럼 수학도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단순한 원리 있죠. 어릴 때부터 언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언어가 쉬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10번 읽고 20번 읽어도 지겹지 않은 것처럼 수학도 지금부터 조금씩 계속 일정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언어처럼 좀 쉽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학이 싫으니까 서술형 문제 자체가 어렵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이 싫으니까 서술형 문제도 싫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수학 거부감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2학년 교과서에서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없앴거든요. 그만큼 이거보다는 기초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교육 과정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이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서술형 문제보다는 기초 개념을 먼저 익힌 다음에 문제집 중에서도 기초 기본 문제만 뽑아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풀어도 좋아요. 교과서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해도 효과적입니다. 네. 뭐 서술형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반년만 있으면 곧 또 초등학교 3학년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에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습관을 좀 잡아줘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이제 골고루 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언어 능력과 그다음에 국어를 좋아하고 어휘력이 좋다면 수학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휘력이 좋고 이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수학도 말로 풀어서 설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모두 우리 민서가 수학에 대한 흥미는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의견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된 데 무슨 또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도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예,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서의 전체 능력은 우수 수준 나왔거든요. 네. 상위 한 2%대니까 거의 영재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강점으로 봤을 때 역시 어휘 쪽에 강점이 굉장히 있고요. 네. 약점이 토막자기와 기호쓰기인데요. 이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한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책은 눈으로만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과 그 공간지각력 이런 쪽이 발달이 덜 되는데요. 토막자기나 기호쓰기는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시각적 자극은 많이 됐지만
머릿속으로 하는 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데는 약간 느릴 수가 있다. 그게 수학하고 연결될 수가 있고, 그 이 아이가 자존감이 되게 높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서 나는 자부심도 있고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이렇게 연계성이 있고 한쪽에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혹시 어떤 걸 도전했다가 틀리거나 못한다는 게 나타나면 네. 내 자존감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약간은 좀 삐뚤어진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더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싫어하는 것도 조금씩은 계속 줘서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후행은 80%, 현행은 55%, 전체적 67%니까 후행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별로 없죠. 저학년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된 건데 네네. 특히 후행의 경우는 단순 연산만 나온단 말이에요. 서술형이 나오고 있는 현행에서는 이 아이가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수학적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수학 자체를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하고 추론력이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끙끙거리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쪽의 문제는 아예 하기가 싫은 거죠. 왜? 내 수학에 머리 쓰는 것 자체가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정한 시간에 자극만 들어가면 아주 빨리 극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높이 나온 쪽이 그 가능치거든요. 그게 그만큼 높이 나왔다는 거는 다른 영역도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자극을 일찍 주면 그거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게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만 이끌어주면 되는 건데 저는 자존감이 높으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군요. 약간의 삐뚤어진 자존감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자존감이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남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못하는 건 좀 숨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잖아요. 문제 푼 걸 좀 보면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될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후행 문제를 봤더니 5번 문제가 틀렸어요. 이 5번 문제는 10의 보수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거든요. 네. 다른 어려운 거는 풀었는데 이거는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보수 개념을 잘 모르고 수를 가지고 놀아본 경험이 굉장히 적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10에 대한 보수놀이를 하는 게 좋아요. 1, 9, 2, 8, 3, 7, 4, 6, 5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고 10이 달성이 되면 그 다음은 20 만들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1, 19, 2, 18, 3, 17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보이는 문제들도 틀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 10 만들기, 20 만들기 놀이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푼 것 중에 16번 문제가 틀렸는데요. 네. 이것 또 아이들이 많이 안 틀리는 문제거든요. 시계보기 문제였어요. 아. 시계보기 중에 지금 배우는 내용이 정각보기하고 반보기, 그러니까 1시 반, 2시 반 이런 반보기 정도의 내용만 나오는데 정각은 잘 읽어요. 그런데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6시 반을 7시 반으로 읽고 7시 반을 8시 반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계를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일 때 긴 바늘이 6에 오는 건 아는데 4하고 5 사이에 작은 바늘이 있으면 이게 4시인지 5시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애스럽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시 반부터 2시 반, 3시 반, 4시 반, 12시 반까지 시계표 카드를 만들어서 쭉 붙여놓고 수시로 눈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행하는 문제 중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기초 개념을 많이 익히도록 한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손쉽게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만점 받는 경험을 계속 갖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박수를 쳐주면서 굉장히 폭풍 칭찬을 하면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아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하니까 되네? 그렇죠. 아, 웃줄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언어 영역처럼 굉장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추천합니다. 2번, 5번,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도 오히려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틀리게 되었는데요. 문장제 문제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독서를 많이 했고 어휘력이 높은 우리 민서의 경우로 봤을 때는 문장을 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수학적인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수학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이해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민서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과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를 통해서 길이를 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틀린 것으로 보아서 자의 눈금을 읽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어림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주시는 것이 좋은데 가지고 있는 연필의 길이를 이제 재었을 때 2.8cm라는 것이 나오면 이것은 약 3cm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네. 어이르게 좋고 그다음 책을 많이 읽은 우리 민서는 수학에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행과 후행을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돼야지만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학습을 명확하게 잘 끝내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존감이 높은 민서의 경우 성공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해주고 또 칭찬을 폭풍으로 또 해주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민서가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맞춤 학습법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민서가 영어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 학습법처럼 수학을 공부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오, 아니 뭐 그 방법이 있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어 우리 뭐 교육방송 같은 거 보면 이러잖아요. 사과는 애플. 네, 좀 부담스럽긴 수학도 똑같이 하지만. 네.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리듬을 좀 타는 네. 이런 식의 수학 방송을 영상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민서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실 언어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언어에서 있는 자존감을 어떻게 수학적으로도 연결시킬 건가의 문제인데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대체로 경쟁을 즐기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경쟁하고 다른 경쟁을 해요. 진짜 거의 순수한 경쟁이거든요.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자기보다 좀 덜 하는데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수학을 하면 내가 쟤보다 못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서 제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나도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빨리 좋아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혼자 가르치지 말고 경쟁 속에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수학은 개념을 정확히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아이가 잘 아는 언어, 그러니까 수학을 언어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거를 엄마와 퀴즈 내듯이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에는 뭐 합병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빼기에도 제거가 있고 이런 상황들을 언어적으로 가르치고 나면 일단 개념적 이해는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응용 문제가 쉬워집니다. 제 생각에도 책을 좋아하는 민서기 때문에 수학 동화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학 동화 안에 있는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한다면 그냥 수학 교과서나 문제집을 통해서 수학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수학을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이지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그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수학에 대한 해설을 좀 글로 표현해 준 다음에 그것을 익히고 그다음에 써보고 표현하도록 연습을 시켜준다면 부담 없이 수학에 대해서 좀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그 학습 분량도 좀 적절하게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1학년은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후행을 하고요. 2학년 것은 교과서를 하고 문제집 중에서 문제수가 가장 적은 네. 문제집, 기초 문제집을 해서 교과서 공부와 동시에 그 문제집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하루에 40분 정도로 해서 20분은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개념 공부를 하고 20분은 또 쉬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혼자 조금 벅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러니까 옆에서 조곤조곤 잘 설명해 주는 선생님, 중에서도 예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을 설명할 때도 개념만 설명할 게 아니라 이걸 일상생활 예로 계속 풀어주고 문제도 간단하잖아요. 이 수식을 스토리텔링을 다양한 상황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고 뭐 개인 선생님이 좀 부담스럽다면 공부방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서 어머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이가 뭘 물어보니까 일단 어머님조차도 저는 뭘 틀려서 한숨을 쉬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나 해서 한숨이 푹 하고 나오셨어요. 밥지 보고도 한참 보시고 나서 가르쳐 주셨는데 어머님의 역할에 대해서 어머님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가르치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쵸? 저도 그 예전에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만나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초창기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운전 면허를 따고 싶다고 운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잘 안 알려줘야 되는데 더 점수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운전을 알려주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네. 나도 모르게 바보냐? 이런 거. 절대는 해서 안 되는 말이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나 미안하다고 했는데 네. 이미 버스 떠났습니다. 당연하죠. 학원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보통은 수학은 엄마가 안 가르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을 가르치다가 열이면 아홉은 아이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민수하고 엄마 사이가 별로 안 나쁜 거 보니까 지금처럼 계속 가르쳐 주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즉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해서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물어보면 내가 즉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엄마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 알았어 내가 좀 보고 그래서 해답을 보더라도 애 없을 때 충분히 보셔가지고요.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익숙하고 아, 요 점을 설명해야겠구나 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해답을 보고 즉시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본 선생님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인터넷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 저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보고 나서 아이한테 설명하는 방식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민서 같은 경우에는 언어 영역이나 몇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심스럽게 같은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 모여있는 뭐 교육청 영재도 좋고 네. 학교 내에 있는 영재 수업도 괜찮고 집어넣어서 얘네하고 내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쟤네가 수학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면 엄마가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공부까지 해가지고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다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외에도 엄마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저는 엄마가 수학이 굉장히 즐겁고 매력적인 거라는 것만 민서에게 전달해주면 엄마의 최고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서는 다행스럽게도 너무너무 좋은 달콤노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이 달콤노트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콤노트 안에 수학 특화 영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친구가 언어가 좀 편하고 좋았던 건 책을 펴는 순간 달달달달 외우든 노래를 부르든 쓰든 자신만의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노트를 펴면 어느 분량을 얼마만큼 무슨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뭐라고를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해결책을 내야 되고 과도하게 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줄여들고 그대로 이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해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여주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달성한 그 목표에 대해서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노트처럼 틀린 부분을 해답지를 보완하든 선생님께 도움을 받든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든 해서 그 보완책을 스스로 적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린이들이 일기를 쓸 때 제일 행복한 순간이 선생님이 멘트 적어줬을 때. 그렇죠. 일기를 보고 나서 뭐 했구나. 너는 뭘 했구나라만 적어도 너무 좋아해요. 겉만 써주면 그게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마지막에 폭풍 칭찬이나 있었던 일 같은 멘트를 적어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민서가 둘이서 한숨을 교환하잖아요. 하고 계속 네. 한숨만 교환하는데 이렇게 멘트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 달콤 노트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선생님이 그 일기 읽고서는 잘 봤어요. 뭐 써주면 기분 나빴거든요. 왜요? 내 얘기를 다 봤네. 아니, 얘기를 왜 보는 거야? 이거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되네, 이거. 그래서 좀 지연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나랑 좀 다르네. 너무 참 독특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 민서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따라서 조금만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수학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민서를 위한 여러 가지 수학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만점입니다. 민서는 만점을 많이 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즉시 시작입니다. 민서는 다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이라고 못할 게 없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수학도 바로 좋아집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골고루입니다. 음식도 편식하지 않고 먹었을 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공부도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열심히 해서 튼튼한 두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리 씨의 시원한 결정적 한방 기대되는데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겁니다. 어, 이거는 무슨 추리 소설인 네, 것 같아요? 어린이 추리 소설. 추리 소설이 이제 또 따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 추리 소설 읽다 보면은 이 누가 범인일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내 추리가 맞았을 때 그 쾌감.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빠져들죠, 정말. 내가 보니까 우리 민서가 이 수학을 좀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추리 소설을 읽다 보면은 네. 그렇게 좀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수학을 풀다가 내가 이 답을 모를 것 같아. 근데 찍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이 추리 능력이 또 발달하기 때문에 찍는 것도 남들보다 잘 찍습니다. 야. 그래서 꼭 추천합니다. 오, 그 찍는 부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오늘 민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 또 결정적 한방들도 다 함께 들어봤는데요. 실생활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언인 만큼 꼭 실천해서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수학적인 능력도 또 수학적인 흥미도 많이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 청해 듣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민성원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2학년 1학기가 이제 총 6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이제 5단원하고 6단원 설명드릴 건데요. 분류하기하고 이제 곱셈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곱셈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수학이 한 단계 푹 뛰기 때문에 좀 힘들어할지도 모르는데요. 그 요 내용 잘 들어보시고 아 별거 아니구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곱셈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구구단을 잘 못 외워가지고 남아서 막 외우느냐고 사실 불만도 많았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네. 아, 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 곱셈이 많이 쓰입니다. 당연하죠. 특히 뭐 같이 회식 같은 거 했을 때 있잖아요. 아, 오늘 5,000원짜리 짜장면이 8개, 6,000원짜리 짬뽕 7개, 탕수육 3개. 대충 얼마가 나오겠구나. 아, 오늘은 내가 계산하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실생활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네.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수학의 가장 첫 번째 고비라고 생각할 게 아마 구구단 그리고 곱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400초 수학 함께 하시면 2학년 1학기 수학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성원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400초 수학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2학년 1학기 수학 엄마 지도법 완벽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5단원엔 분류하기가 나오는데요. 분류는 통계의 가장 기초적인 학습이고 향후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언뜻 이 영역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1학년 때 입체도형을 배울 때 같은 모양끼리 분류하는 활동을 배웁니다. 또 2학년 평면도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분류는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앞에 배웠던 분류와 이번 단원에서의 분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만 분류하던 지난 단원 등과는 달리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단추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구멍의 개수가 같은 것끼리, 색깔이나 크기가 같은 것끼리, 모양이 같은 단추끼리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삼각형, 사각형 등 단순히 모양으로 나누던 지난 분류와는 달리 이런 다양한 분류는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추 구멍이 두 개이면서 동그란 모양을 찾아 수를 세보겠니? 노란색이면서 단추 구멍이 네 개인 것을 찾아보겠니? 와 같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를 통해 아이 사고의 깊이를 한층 더 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집에 있는 동물 카드를 활용해 분류를 쉽게 지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물을 나열해 놓고 각 동물의 공통점을 찾아 분류하라고 말해보세요. 종류에 따라 조류, 포유류, 파충류로 분류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다리 개수에 따라 분류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사고하는 아이라면 알을 낳아 번식하는 것과 새끼를 낳아 번식하는 동물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과 야생동물로 분류하는 아이도 있겠죠. 이렇듯 동물이라는 한 주제로도 수많은 기준이 생기고 다양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엄마는 더 깊이 들어가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 중 다리 개수가 다른 것끼리 분류해볼까?
와 같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에 맞는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던져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퀴즈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뱀과 나머지로 분류한 후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뭘까? 하고 그 이유를 묻는 거죠. 많은 생각 끝에 아이가 답을 할 수 있겠죠. 꼬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 아니면 털이 있고 없음에 따라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단원 이해는 물론 수학적 사고력도 자라고 수학 실력도 쌓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2학년 1학기 곱셈입니다. 지금까지 연산은 덧셈과 뺄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 곱셈을 대하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곱셈을 배우기 전에 일단 곱셈 구구부터 외우게 하는 우울을 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곱셈 구구만 외우는 것은 단순 학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꼭 개념을 먼저 설명한 후 외우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격적인 곱셈 구구는 2학기에 시작되므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외우면 충분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곱셈의 정의부터 알려줘야 할 텐데요. 곱셈은 길고 복잡한 덧셈을 좀 더 간략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2 곱하기 5로 간단히 정리되는 원리죠. 확장되는 것을 간단하게 표기할 수도 있는 데다가 계산도 빠르게 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곱셈은 성인이 된 다음에도 요긴하게 쓰이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확실히 개념을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수세기의 확실한 지도가 그 첫걸음입니다. 수세기는 공깃돌이나 바둑돌과 같은 소품을 준비한 후 하나하나 시범을 보이며 알려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20개의 공깃돌을 1씩 세면 20번이 걸리고 2씩 세면 10번이 걸리고 5씩 세면 4번이 걸리는 것을 직접 세면서 보여준 후 그것을 종이에다가 1 곱하기 20은 2 곱하기 10은 5 곱하기 4는 20과 같이 곱셈식으로 표현해주면 아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콩이나 책, 인형 등 집안 곳곳에 있는 소품을 활용해서 놀이하듯 자주 묶어 세는 연습을 한다면 아이는 그 소품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곱셈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한 엄마들은 곱셈을 수를 묶어서 세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곱셈은 묶어 세기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운동장에 4명씩 10줄로 서 있을 때와 같이 일정한 배열에서 수를 셀 때 4 곱하기 10과 같이 곱셈을 쓰고 한 개에 200원인 사탕이 10개 있을 때와 같이 일정한 비율에서 값을 나타낼 때 200 곱하기 10과 같이 곱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사탕을 살 때도 야구 경기를 보러 가 반대편 관객석을 보면서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곱셈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곱셈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아이와 함께 연습하다 보면 아이는 부담 없이 곱셈을 받아들이게 되고 스토리텔링 학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효과도 있겠죠? 이렇게 곱셈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 아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 곱셈 구구를 외울 때 9단 10의 자리는 10씩 커지고 1의 자리는 1씩 작아지는 패턴, 5단은 시계의 큰 눈금과 같다는 것, 2단은 짝수의 개념이라서 쉽다는 것까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곱셈 또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일상에서 놀이하듯 재미있게 아이와 공부해 보세요.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저는 구구단 하면 너무 저도 악몽 같은 기억밖에 안 남아있어요, 사실. 그 책받침 뒤에 있는. 오, 맞아요. 맞아요. 계속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해도 못하고 계속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아이들을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의 숙달이 없이 외우면 한쪽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내는 계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외우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나중에 수학을 힘들어하지 않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구단 같은 거는 이 돈으로 배우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돈, 네. 네. 그러니까 그 2단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하루는 엄마가 200원을 줘요. 네. 한 번. 네. 다음 날은 200원을 두 번 줘. 그 다음 날은 200원 세 번 줘요.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하게 되면은 기억에 오래 남고 내가 오늘 용돈 얼마 받는지 딱 손에 있으니까 네. 기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근데 9단까지 가면 엄마가 너무 많이 줘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가족 엄마 형편에... 주머니 생각도 좀 해야죠. 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20원 20원씩 여러 번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형편대로 네, 형편대로 네. 네 맞습니다. 9구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구구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각 정사각형 각각의 면에 5cm를 다 써야지 돼요. 그렇죠. 그걸 더하게 되면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계산하는 시간과 과정이 길다라는 얘기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네. 됩니다. 하지만 구구단에 이제 익숙한 어린이에게 5, 4, 20. 네,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 네. 항상 마가 좀 떠요. 아니, 이게 놀라는 것 같아요. 회식 자리 때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구구단을 외자, 이거 익숙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구구단 아주 잘하는 어린이나 어른을 보면 네. 계산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을 때 아, 내가 구구단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구구단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분류 같은 경우에는 동물, 진짜 몇 가지 종 동물만을 놓고도 이렇게 수많은 분류하기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였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이 분류는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 다섯 명이 있는데 네, 우리 이렇게 세 분을 분류하고 이렇게 두 명을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 기준이 뭘까? 이렇게 나눈다면. 나는 알 것 같아. 뭐요?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타입.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약간 비호감. 뭐예요? 아. 미안합니다. 네. 개성이지 개성. 그렇죠? 아 개성. 언제나 늘 좋게 참 포장을 달아서. 이런 그럼요. 거죠. 바로 그 학교 다닐 학창 시절에 네. 선생님이 특별 관리했던 아이들. 같은 의미. 공부를 잘해서 관리했고 사고를 많이 쳐서 관리했지만 어쨌든 같이 관리를 좀 많이 받았던. 이렇게 분류도 이런 것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도 안문안 했는데 있는데 없는데 세 분은 있는데도 없는데 되게 정확하게 그 분류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미 네. 씨가 그래서 보면은 분류를 익힐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국기 있어요 나라별 국기 네. 있죠 그래서 모양별 색깔별 분류를 해도 좋고 또 그 안에 도형 세 가지 이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나라 이름 그럼요. 글자 수가 세 개인 것과 넘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요 또 조금 학년이 어리다면 더 어리 다면 이제 채소 카드, 과일 카드 같은 걸로 밭에서 나는 것과 밭에서 안 나는 것,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씨가 딱딱한 것과 말랑말랑한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류하면서 궁금하면 자신이 찾아보고 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이나 문제로 딱딱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작은 카드를 이용해서라도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참 좋은 수학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오늘 400초 수학에서 함께 얘기 나눈 분류 그리고 곱셈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활용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기초부터 기본부터 철저하게 잘 이해를 시켜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정말 400초 수학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400초 수학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으신 수학적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또 우리 아이의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